안녕하세요. 운성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열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아, 이번 달도 어김없이 돌아온 넘버 3입니다. 네. 넘버 3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간에 볼거리라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소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주로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주분들이나 좀 심심풀이로 이렇게 들으시기에 좀 좋으신 것 같다. 근데 이제 일주일마다 사건을 모으면은 그렇게 뭐 알찬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달로 주기를 잡고 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하는 건 넘버 시세죠. 넘버 시세.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넘버 시세가 그 개별 번호판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번호판 시세가 한 3,300에서 3,500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개별 번호판이 이제 3,100에서 네. 한 3,2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수치는 아니고 근소의 값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뚝 떨어지거나 사실상 올라올 때도 이렇게 뭐 한꺼번에 쭉 올라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매달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라온 추세였는데 이거 말고 이제 그 개별 번호판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임대 번호판은 네. 아직까지 좀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아, 아직도 그대로다. 네. 왜냐면은 그 임대 번호판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원래 600에서 한 700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653까지 올라왔어요. 653까지. 네. 그래서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별 번호판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뭐 기존에는 4.5톤까지였는데 이제는 네. 16톤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이 확대된 만큼 해갖고 법인 번호판이 조금 부족해지는 네.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아, 약간 인간은 좀 뺏기고 추가가 되고 하면서 근소값의 차이가 살짝 벌어지지만 어쨌든 네.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실상 이 번호판을 예측한다는 게 되게 좀 힘든 일이긴 한데 그렇죠. 예, 개별 번호판이 시세가 이대로 좀 조금씩 떨어진다면은 임대 번호판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임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죠. 네. 이 법인 회사들이 20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갖고 법인의 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소식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래도 넘버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만트럭. 에서 보조 제동 장치의 결함 등으로 네. 1,800여 대가 리콜이 실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덤프 트럭이 거의 대다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 그러니까는 좀 더 보태는 소식이 있는데 그 만트럭 측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역 본부를 한국에 뒀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만트럭버스 코리아 측에서는 유로 6A, B, C 엔진 그러니까 최근까지에 장착되었던 트럭 모델들의 주요 부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는 TGS 카고 그리고 TGX 트랙터 그리고 TGS 덤프 트럭 등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약 한 4,400여 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무래도 만트럭 소송단 대표님과 네. 또 영상을 찍었었던 거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실제로 지켜질지는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만트럭에서도 그 통합 지부를 한국에다 뒀다는 뜻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지라는 네. 것 자체가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힘들지만 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당연히 좀 필요한 수순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내년 상반기 드디어 자율주행 수소트럭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소트럭이다라고 하면 어딘지 알죠? 네, 액션트. 현대 액션트가 될 겁니다. 네. 현대 액션트가 될 것이고 보통 이제 레벨 3까지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참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가온 것은 레벨 3인데 레벨 3 같은 경우가 특정 구간 자동화 그리고 시스템과 운전자가 제어권을 동시에 가진 형태를 레벨 3라고 하는데 이것을 액션트 퓨어셀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 수소 트럭이 레벨 4가 레벨 4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이제 갓길에 본이 차량이 알아서 주차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정말 이제는 이런 위급 상황도 알아서 판단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주차를 하고 하는 등의 뭐 이게 어떤 문제점을 또 야기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친환경 트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네. 지금 그 포터 EV가 가장 큰 모델이죠. 전기차 중에서는. 근데 이제 뭐 전기 충전소나 아니면 네. 이제 전기 충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리고 네. 이제 전기 트럭이 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수소 트럭에 가장 큰 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왜 수소 트럭이 어쨌든 한국 기업이 만든 네. 차잖아요. 그렇죠. 차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왜 가장 늦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출시가 되는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도로 상황 네.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수소 트럭이다 하더라도 수소랑 또 전기를 같이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당연히 이제 규제 관련된 게 가장 힘들고 두 번째로는 충전이라는 게 그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전기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다라고 해요. 타국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치도 안 되는 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뭐 30분 만에 이렇게 충전합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30분 만에 충전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사실상 그 인프라까지 따지게 되면 이게 전기 이제 충전소가 사실상 고속도로 곳곳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곳마다 이제 뭐 송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렇죠. 배치가 돼야 또 급속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와 협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기타 뭐 수력이라던가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워킹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또 일자리가 또 보여질 또 봐볼 만한 일자리가 아닌가 점점 더 그런 건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경남 지역 택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아무래도 크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차 사회적 합의 결렬에 따라서 무기한 전면 파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날 전국 택배 노동조합 경남 지부에서는 대략 한 150대 정도의 택배 차량을 동원을 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서 약간 좀 이런 시위를 좀 하셨다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날 또 어떻게 보면은 택배 물량이 거의 20% 정도가 약간 좀 배송 지연이라거나 아니면 좀 연착이 되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 택배의 중요성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거의 뭐 물, 뭐 일단 기본적인 것들도 이젠 택배로 시키는 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회사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차주의 어려움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냥 좀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에 심심찮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택배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뭐 네. 나이에 상관없이 과로해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를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적절한 합의안을 찾아서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네.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루빨리 좋은 있습니다.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번째는 타타데오 더센 전용 사업소 정비 사업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 네. 지역에 1,700평 꽤 커요. 네. 진짜 정말 커요.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의 소형 작업장이나 2개의 대형 작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요거는 더센을 아무래도 출고 받고 하시는 분들에게 유지 보수 또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비스적인 측면을 대우하기 위해서 타타데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뭐 최저가 트럭으로 견적서를 많이 내면서 더센 트럭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이티가 점점 줄어가는 게 보여요. 맞아요. 이 경쟁 차종들이 나오면서 네. 특히나 거기에서 지금 더센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다. 네. 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정비 사업소가 또 파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서부, 남부, 동부 지역 그리고 요 세 개, 요 세 개 정비 사업소가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다음 달 뉴스나 뭐 다다음 달 뉴스쯤에는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구글 웨이모 자율 주행 트럭 구글까지 이제 시작을 하나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게 정말 아무래도 물류라는 게 거의 1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구글, 그러니까 웨이모라는 회사가 구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이 자율주행을 실시할 거다. 여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어요.
트럭 회사인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출시가 안 되고 있는 뭐 출시를 한 적도 없지만 JB 헌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완벽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해요. 거리는 약 380km. 굉장히 길어요. 380km 정도 돼서 숙련된 트럭 운전자랑 그리고 웨이모 관련 이제 담당자가 같이 타서 실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JB 헌트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또 제가 찾아봤는데 이전에 그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서 GM, 네. GM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GM. 하고 트럭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거예요. 크고 네. 그 상징이 되는 트럭 모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실 텐데 원래 이 니콜라랑 GM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하다가 무슨 문제로 해서 니콜라가 빠져나갔어요. 아하. 그걸 JB 헌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데 여기 제가 이미지 올려드리면 아 저렇게 생긴 트럭 하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네. 이런 정말 뭐 세계적 대기업들까지도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섯 번째는 벤츠 트럭 뉴 아록스 카고 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말은 계속 있었지만 결국 한국에는 이제 출시가 된 건데 국내 출시 5년 만에 뉴 아록스 카고 3종 3개를 먼저 출시를 했어요. 네. 뭐 대형 카고 2848 그리고 2848 6x4 네. 장축이랑 초장축이랑 그리고 2130에서 4x2까지 네. 3종이 먼저 나왔고 나머지는 또 추후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 아록스가 그 1830으로 했었다가 네. 그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5톤 축차 네. 기존에는 이제 9.5톤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법이 바뀌면서 8.5톤까지만 네. 가능하게 됐고 이게 지금 2030으로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2130으로.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톤수가 좀 더 늘어나왔고 좋지 않나. 다만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금액적인 부분이 얼마나 크게 바뀔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벤처 관계자분 보고 계신다면 초청해서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곱 번째는 네. 볼보 트럭 뉴 라인업. 전국 순회 전시가 네. 이루어진다. 저희가 이전에 영상으로 많이 이제 했었죠. 네. 뭐 조회수도 잘 나왔고 어쨌든 이 차량을 직접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볼보 측에서 여름철 안전운전 캠페인이랑 같이 해서 같이 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한 50군데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인근 지역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죠. FH16, FH, FM, FMX까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달 18일까지니까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번호판값 2,000만 원 그리고 기사에게 갑질하는 회사 하고 지입사를 저격을 하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허. 근데 이건 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자분이 네. 좀 내용을 잘못 올렸다. 그러니까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글을 썼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최근 공영방송 여기는 제가 뭐 딱히 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 어떤 기자분이 쓰셨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차주한 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네. 넘버 이시세에 1,800만 원, 2,000만 원 이 임대 법인 임대값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에 매달 30만 원씩 번호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네. 7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처음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차를 바꿨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등골 브레이커다. 라는 불만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신 게 보였는데 첫 번째로는 금액이 달라요. 누가 보면 임대하는데 1,800만 원, 2,000만 원을 줍니까? 있을 법 할 수도 뭐 있을 가령 것 네. 뭐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버 지입료가 한 달에 30만 원이다라는 것 자체는 계약을 언제쯤 하셨나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개별번호판 시세가 1,800, 2,000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 뉴스가 근데 불과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분은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 하나만으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차주분들이 야 잠깐만 금액이 좀 더 들어가네. 그러면 금액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하고 그렇죠. 그 전부가 다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기사가 아닌가. 그리고 혹시나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는 타이어 실을 배가 없어서 일을 안 해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국 타이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제식대로 좀 바꿔봤는데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화물 대란 여파로 인해서 네.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의 가동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 중단을 했습니다. 뭐 3일이라고 해서 뭐 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물량이 굉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박이 짐이 가득 찼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원래 기존에 싣던 짐을 싣기에는 해운회사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실질을 못하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니까 거기에서 그냥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국내 물량을 공급하는 데는 아직까지 뭐 크게 거예요? 문제는 네. 없는데 만약에 그 물량이 공장이라는 게 중단되면 이게 완전히 수출 전용 공장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 타이어가 보통 연간 1억 개 정도의 타이어를 소모를 합니다. 절대 생산을 하는데 네. 네. 이 중에서 대전 그리고 이 금산 공장이 그중에서 4,400만 개. 이야. 그러니까 44%죠 정확히.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가 아무래도 조정이 된다. 근데 이 뉴스를 제가 실은 이유는 한국 타이어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또 해운 회사들이랑 또 실갱이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더 지연이 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차주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나 일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여기에 또 아홉 번째 소식이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요. 해상운임이 8배까지 폭등이 되었다. 해상운임이? 예, 해상운임이. 그래서 물류 대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보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네. 최근 1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해상운임이 8배가 뛰었습니다. 8배. 그러니까 100원이었던 게 8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그 나라 간 국가 간 이제 물류 운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대신에 뭐 내 짐을 대신 실어 보낸다거나 그렇죠. 이런 활동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배는 한정적인데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배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배들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한 배에 싣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줄 테니까 내 짐 먼저 보내줘 라고 하는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올라갔지만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엄청나지 않는 이상 물건의 값은 고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상 운임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기타 나머지 비용에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차주분들의 운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좋지가 않은데 이게 또 무작정 나쁜 게 뭐냐면 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운임은 증가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대기업 대비 원가율이 낮고 뭐 이러지만 이윤이 남기기 힘들어져 가지고 수출 포기를 하고 물건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근데 결국엔 대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자체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이 부품들이 합쳐져야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정말 운이 없다면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자리를 컨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넘버3 여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그 이제 7월 1일부로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자동 축이라고 하죠. 5톤 네. 축차나 혹은 이제 뭐 14톤, 11톤의 축을 달아서 원3를 만들거나 혹은 네. 이제 아니면은 뭐 21톤이나 이런 차량에다가 다시 축을 달아서 뭐 25톤을 만드는 요 축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무게를 실을 때 그 무게를 인식을 하고 축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지금 이 법안이 발효가 되는 시점이 7월 1일부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트럭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축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220만 원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원래 신차에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추후에 그 신차를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갖고 아, 축 가격이 올라갔구나 라고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넘버 3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네. 좋은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성원 멘토 박경철이었고요. 지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